글로벌 통합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사모님 마스터 나인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님은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회로 제청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사회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준비! 사회 준비! 띄워주세요. 네, 사회 준비! 예! 시작! 여러분은 소중히 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탑 10월 통합 조회는 6개국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통합으로 수고해주신 사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고지영 국장님, 영어의 다니엘 팀장님, 태국의 사이폰 기타 본부장님, 라니 사장님, 몽골의 테라리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스피치를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순서로는 센터 백만갑 활동에 대한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먼탑 센터장님 황다이아몬스터 마스터님을 모시고 센터 백만갑 활동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大家好，我是来自厦门顶峰湖中心的中心主任黄英娜。非常高兴和大家分享爱多美。我简单介绍一下我自己啊。我之前呢，我是开一家进出口公司做的传统生意。 我简单的介绍一下我的工作，我认识你吧。我跟你的朋友在这里，这个化妆品，如果看起来，我认识你吧。那认识爱多美呢，是通过我先生的推荐。那当时呢，在2019年年底的时候，我对爱多美非常的陌生呢，也完全不感兴趣。那个时候呢，想着说不需要投资，那就试一试吧。 2019年9月份，我刚刚才刚认识的，我可对当时呢，从来关心也不是什么的。那在2020年的时候呢，通过去韩国，见到我们的这个总监，还有去这个总部参观了一下，那。 颠覆了我的想象，原来爱多美它不是只是卖其中一款货品，它是就是线上的一个国际化的一个商城，产品种类非常多。2020年呢，这个韩国的朋友们说，特别同事的朋友们，特别充分的人们，그때 제가 애터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바뀌었습니다. 애터님은 당시는 모든 파는 사업이 아니라, 同样的产品的人，我们都是。那最开始的初期呢，我对事业没有感兴趣，但是呢，对产品感兴趣，我就下定决心决定从产品入手，我先自己大量使用产品，特别是范丽颖。那个时候呢，我有这个非常严重的鼻炎。 那范丽颖呢，她就把我鼻炎给改善好了，从此呢，我的鼻癌都没，就是刮目相看。처음에는관심이없었지만애터미제품은제가감동을받았습니다처음에사용한제품은헤머링이었고헤머링이저희올리브비움을개선시키고했습니다그래서저는모든제품을애용하게되고애터미사업을하기로결단을했습니다 后来呢，决定开一家服务中心，是因为
我想把这个就是物美价廉的这么多好的产品分享给大家，有一个地方提供给大家，所以成立了一家服务中心。 그리고 저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센터에서 우리 절대제품 절대가격을 어떤 모든 분들께 알리는 장소가 있어야 돼서 센터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然后这个三到四年下来呢，我觉得我自己变化非常大。我原来呢不敢在台上讲话，也不是特别擅长在很多人的场合里面去说话。 但是因为通过阿东美，我变化非常大。 3, 4년 동안 저는 저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스피치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통해 제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然后呢，我选择阿东美，我是有一个强烈的希望，我能够。 成为我两个孩子的一个最好的一个榜样，就是一个时刻很甘愿很成功的这样一个职业女性，因为呢母亲对孩子的影响是最大的。 네, 애터미를 선택한 후 저는 강렬한 이런 충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엄마, 정말 대단한 엄마로서 나서고 싶습니다. 나 近期呢，我们团队设定了一个新的目标，在明年的3月呢，团队一起呢，我要晋级一个新的职级，资深经理。 네, 요즘에는 저희 그룹에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년 3월에 제가 소년원지 마스터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然后呢，从这个实验开始呢，我们就和我们的核心经销商一起，重新梳理一下名单，然后呢，把名单再就是详细的再把它分类分好。我觉得今年爱多美非常重要的就是名单，那名单呢？ 我们是从这个进到点，还有进到书这样的一个关系。我们每一天和这个经销商一起出去跑市场。那我们在门店里最重要的是什么？我们跟他们的商场和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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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们的商场
要翻山活动的时候呢，就是我们每天明确自己的目标是每一天注册三个新的会员，然后呢必须服务三个老的会员，然后每天有明确的这个爱分目标。 네, 저희는 매일매일 신선을 진행하면서 목표가 명확합니다. 하루에 3명의 신규회원을 만들고 그리고 후속관리 3명을 하고 매일매일 포인트 목표도 정했습니다. 那还有一个是非常重要的是一个后续管理，这个后续管理呢，也是1444的这样的一个活动，通过用数字呢，能够 更加清晰的记得每天我需要做什么，每一个客户，他4天之内呢收到货，我们需要在4天之内呢去给他做一个最近的一个跟踪服务。 네, 후속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7 법칙을 이용해서 매일 우리 회원분들께서 제품을 주문하면 4일 후에 후속이 들어갑니다. 那在这个跟踪会员的时候呢，发现了，如果说你把它跟得很紧，在短期之内呢，将会他用最正确的方法去使用我们产品的时候，他一定能够得到一个最大一个受益化。那这个你的专业服务呢，也很容易通过这个会员新会员或者老会员帮你转介绍，我觉得转介绍应该是非常重要的一个内容。 후속할 때 정말 짧은 시기에는
빨리 후속을 진행하여 이분들이 단기 짧은 시간 내에 제품의 효과를 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再回顾一下之前的话呢，我们可能就是说，通过不断的建能。 但是呢，疏忽了这个后续管理，所以呢，前面做的工作呢，很多时候它就会流失掉了。所以现在呢，务必是要非常重视这个后续管理。 네,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후속이 못 들어가서 많은 고객들을 유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속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那在这个认证法人的活动当中呢？ 我们在市场上，我是想主推这个焕丽茉莉果还有蛋白粉，因为呢，最近这个大健康的这个中国的这个情况呢，这些产品呢，如果说能够让他们去用上的话呢，我感觉这个就是他们身体得到改善的时候呢，对爱多美会有一个很大的一个好的一个印象。 네, 저희는 건강관리 통해 주로 해물류, 단백질을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이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면은 애터미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还有一个就是在分享产品的时候呢，我觉得很重要一点是什么呢？公司介绍公司的背景、股东一定是要讲出来，因为中国真的是不缺好产品。 然后各种平台实在太多了，但是我们要突出我们公司的这个强大的这个实力背景，所以呢，这个也是非常的重要，在认证百人活动当中。 네, 대면가를 할 때, 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회사, 우리 애터미 회사에 대한 회사 배경, 회사 문화, 회사의 실력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중국에는 사실 좋은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그리고 우리 CEO에 대한 소개를 놓치면 안 됩니다. 然后通过中国的这个公司的这个组织，服务中心的活动也是非常的多。那我们也会建立公司的活动呢，在中心里面举办各种各样的这个沙龙活动，比如说焕丽主题的这个美食沙龙活动，我们就取得了非常好的一个效果。 네, 우리 중국 본사에서도 센터에 많은 후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도 제품 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품 살롱을 해물인 주제로, 해물인으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살롱을 진행하는데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很多时候呢，我们跑出去做市场，看起来好像就是说声望不是那么的高，但是。 最终我们的目的是想把他们引到我们中心过来，因为我们中心很漂亮。然后一到我们中心的话呢，真的是对爱多美的所有的偏见都没有了。 네, 밖에서 백만남을 할 때, 모든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센터를 초대하면, 우리 센터에 너무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놓고, 센터에 오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好的，那我今天的分享就到这里，谢谢大家聆听。 네, 저희 스피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수 과장님 스피치 잘 들어보았는데요. 네, 애터미에는 사업자 사장들이, 많은 사장들이 결단을 하실 때 제품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해물 센터장님 또한 해물이라는 저희 주력 상품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센터에서 글로벌로 133 중심으로 지금 백만과 활동을 열심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글로벌로 축소 성공장 해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또한 내년 3월에 국장으로 도전하신다고 하시는데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예사다 참석 후기 스피치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분당 탑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터미를 사업답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지난 일요일 17일 분당 탑에서 오프라인으로 우리 탑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에사답에 대해서 많이 참석하신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그 후보로 대전 탑센터 이장만 세일즈 마스터님을 모셔서 후기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만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재영, 박태숙 총장님, 김영준, 정호영 본부장님 산하 12월 상반기 예비팀장 대접탑 이정만입니다. 지난 17일 분당탑 에사다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일찍 도착하지 못해서 준비된 강의를 미팅장에서 영상으로 듣게 되는 상황이라 조금 아쉬웠는데 김원준 본부장님께서 맨 끝이지만 세미나장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김정남 본부장님 강의를 집중 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판매사 도전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마인드다. 마인드가 되면 뭐든지 된다. 여기엔 사장의 마인드, 애터미 매니아 만들기, 명단과 활동을 통해 소비자 발굴, 그리고 꼭 기록해라. 기록한 한 달 리뷰로 해서 점검해야 한다. 5점의 강의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들어 김정남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 조별로를 나눠서 비즈니스부 빈칸 채우기 할 때는 선착순 15명까지 받아서 5팀을 시상한다는 말에 다들 부산해지고 눈빛들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 정말 반짝반짝 거렸고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고 정말 땀이 날 정도로 적고 시험 보는 것처럼 정말 수능생이 시험 보는 것처럼 적어 내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서 제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에어팀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인연들에게 나에게 쓰는 편지는 눈물 짓게 만들었고 모두가 응원하게 만들고 뭉클한 현장이었습니다. 협업을 준비해주신 누구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파트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고세마이가 있었고 3P가 있었고 그래서 도움이 되었지만 정말 애사답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과제로 살짝 버겁기는 하지만 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에 지금 충실하자. 그리고 애사단만 따라가고 실천하면 우리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안내를 했고 성공 고속도로 따라갈 것을 같이 다짐했습니다. 애터미를 결단하신 분들이고 성공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애사답에 꼭 참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장일환 총장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해서 말씀하신 대로 1년만 지금도 미쳐 있긴 하지만 정말 더 미쳐보려 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는 국장이 되어서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12월 상반기 예비팀장 이정남 가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정남 세이즈 마스터님 스피치 진짜 멋지십니다. 네, 언제나 봐도 열정이 뚜껑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멋지십니다. 네, 우리 진짜 분당탑 센터에서 우리 예사당 만들어주신 거 리더님들, 저 또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이런 정보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사장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만 세즈마스터님 12월 상반기 꼭 다음 인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직급 달성 스피치 시간인데요. 지난달에 많은 분들이 또 열심히 애터미 비전을 알리고 제품을 알려서 여러 그 직급에 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뉴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셔서 달성을 하신 안양 글로벌 탑 송정인 뉴 세일즈 마스터님 모시고 달성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정인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양 글로벌 탑센터에서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사업하는 뉴 세일즈 마스터 송정인 인사드립니다. 함께하고 있는 스폰님들은 김종철 윤한신 본부장님, 이명우 본부장님, 김진호 국장님, 박은영 팀장님이십니다. 현재 저는 7년 동안 대한민국 도시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성공으로 사업을 이끌었고 종합 4개를 만든 여성 도시정비건의사입니다. 어느 날 추석일 총장님이 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애터미 회사와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소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총장님의 설득력 있는 제품 설명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석세스 세미나, 보호가 세미나 등 참석을 공유하여 오롯 세미나 참석 시 박한길 회장님의 비전과 특유명 경험을 토대로 회원들을 감동시키는 설득을 듣고 감동 받았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 등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애터미라는 회사와 제품들과 더욱 친숙하게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앱솔루트 세트를 사용하면서 나의 건조했던 피부가 촉촉함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느끼며 주변 친구 지인들께 공유하게 되고 진심으로 애터미 사업을 해보고 싶고 현재의 직업을 마무리하면서 몇 개월 만에 회원 120명 이상을 가입하게 되었고 마침 예사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책임감 있는 회원으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도전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저는 제 인생에 올바른 삶의 도전을 시작하면서 스폰서님들을 하자는 대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사용해야 할 제품 리스트, 재고로 갖춰야 할 제품 리스트, 학부 마스터를 각각 쓰고 전달할 수 있는 제품 리스트 등등을 작성하고 계획해서 도전 달성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전화로 설득하며 제품 설명할 때 내 자존심이 많이 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느꼈지만 진정으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도 새롭게 접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애터미 회원 처음 강문 세일즈 마스터 도전 경험은 아! 하며 저를 발전시키는 또 다른 계기였습니다. 하면 할수록 책임감과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그런 힘든 일일수록 비전과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5년 3월에 팀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함께하는 파트너들과 내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폰서님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많은 주변 분들께 애터미 사업을 알리며 즐겁게 일하며 끝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는 대통령 사업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름답게 달리는 여자 송정림의 스피치였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아, 네 우리 송정림 사장님 와 대단하십니다. 네, 스피치 들어보니까 결단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가슴 뛰는 사업가이시잖아요. 네, 애터미는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슴 떨리지 않는 사장님들은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네, 늘 가슴이 떨리고 또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도전하면서 나를 찾는 그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장 쑥쑥하셔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국장까지 쑥 성장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우리 뉴 세븐리즈 마스터에 도전하셔서 달성하신 우리 멋진 리더이신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인천 글로벌 타협센터 이선미 뉴 세븐리즈 마스터님을 모시고 달성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미 국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긍정과 열정의 에너지로 성공 신화를 만드는 인천 글로벌 탑센터 조수길 총장님, 이재우엔 한명숙 총장님, 김정철엔 이만신 본부장님, 김동원 국장님 산하 유 샤르노즈 마스터 이선미입니다. 저는 임상병리학과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임상병리학 공부할 때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돈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꿈을 가졌으나 일찍 결혼하는 바람에 성공은 전동을 살리지 못하고 일남 일년을 두고 첫째는 가정, 둘째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정해진 그거보다 나의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일,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나를 이롭게 한다는 정신으로 37년째 FC로 시작하여 팀장, 트레이너, 매니저, 지점장, 본부장을 거쳐 현재 사업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이면서 팀장의 권유로 애터미 회원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팀원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애터미 제품으로 사업단에 실책을 걸기도 하였으며 김동영 국장님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업 설명을 듣고서 애터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노후는 오피스텔 30채, 매일 월세로 50만원, 한 달이면 1500만원 정도이면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기로 했답니다. 애터미를 시작하고서는 연금성 고소득을 목표로 시작을 해봐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석세스 세미나를 통해서 김현숙 임페리어님의 강의와 열정을 듣고 김현숙 임페리어님을 롤 모델로 삼고 2022년 5월에 회원 가입, 2월에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였으며 9월부터 오토 판매사를 도전 중 11월에 다이아몬드를 달성하였습니다. 23년 8월에 오토 판매사에 달성하였으며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을 진심 합력으로 24년 10월 하반기에 뉴 샤르노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이전에 주말이면 목포에서 인천으로 오가며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이면 강의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서비스 세미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목포에서 정안휴게소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왔으며 스폰서가 데리러 오기도 하였고 어느 때는 정안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타지역 센터 버스를 타고 석세스에 온 적도 있습니다. 2025년 3월과 2월 복장 유지를 하겠으며 2025년 12월 본부장과 리더스 클럽 진입을 목표로 어제보다 더 나은
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금강산 탑센터에 가게 되면 상담과 격려해 주신 모종구 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잘하여 성과를 내겠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잠에서 지면 꿈을 꾸지만 잠에서 이기면 꿈을 이룬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유성님의 사랑해주지 마스터님 스피치 완전 멋지십니다. 참 잘하셨고요. 네, 우리 국장님은 서울에서 또 목포까지, 목포에서 인천 글로벌 탑센터까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또 애터미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단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터미 사업에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승급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내년 25년 마비되는 리더스 클럽 꼭 입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우리 부탁드릴까요? 네,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이 직급에 도전하고 또 달성하고 또 꿈을 갖는 그런 게 애터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모든 사장님들이 꿈을 이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분한테 들어보는 리더 메시지 시간인데요. 우리 조승일 총장님을 모시고 리더 메시지를 들어볼 건데요. 네, 애터미를 만나서 인생 역전 하신 분이시죠? 네, 조승일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조승일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은 컴퓨터 이름을 골드 로스트로 해줄 수 있나요? 방금 그랬거든?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제 거는 끊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를 통해 인생 2만 6천에 성공한 일본의 한국인 뭐라고 생각하시기 계셔합니다. 우리 스피치 해주신 정말 우리 다섯 분의 명분의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스피치를 듣다 보니 제가 또 열정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병원과 명동을 해주신 우리 샤넬탑의 황용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애사다 참관 후기를 해주신 우리 에덴탑의 이정란 세일즈 마스터님, 저도 회사답을 오프라인으로 지난번에 참관을 했는데 정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참관하신 분들 특히 초기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숙제를 하면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예사단을 만들어주신 이번님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끌고 가는 그 스태프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승급 스피치 해주신 송경민 뉴 세일즈 마스터님, 애터미 사업의 첫 단계 세일즈 마스터에 승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사업의 시작이고, 이 세일즈 마스터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셔서 애터미의 꿈인 비념 잡힌 삶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적으로 성공하신 이상민유 샤론로즈 마스터님 축하합니다. 샤론로즈 마스터는 성공의 시작이죠. 성공의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셔서 애터미의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스피치 해주신 네 분들 아무튼 고맙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한국에 석세스 세미나가 있었죠. 15일, 16일 저도 10년째 석세스 세미나를 다니지만은 항상 다닐 때마다 새롭고 또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내일하고 모레 중국 10개 본사하고 중국 10개 지역에서 중국 석세스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죠. 오늘 아마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총장님들 그리고 리더님들 어제 오늘 중국으로 많이 떠나셨을 겁니다. 저는 중국의 석세스 세미나를 매달 참석하다가 이번 달은 참석 못했는데 9월달에도 제가 중국인 리더 메시지를 하는 날인데 중국 가는 것 때문에 못 가가지고 리더 메시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사장님들을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중국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참여해보니 정말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 우리가 전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뛰게 되지만은 중국은 떠오르는 새로운 시장이 되겠고 앞으로 우리 자손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조직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사장님들에게도 중국 시장의 비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반드시 내 대회뿐만 아니고 자식 그리고 손자 대회까지 이 비즈니스, 이 애터미 사업을 상속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반드시 진출해야 된다. 그만큼 비전이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리더 메시지는 저는 애터미 사업의 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애터미 사업을 만났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새기고 갈 수 있는 시간. 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차세대 플랫폼 비즈니스, 포스트 플랫폼.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은 세상은 변하죠. 차세대 플랫폼은 아마존, 알리바바는 모든 이익을 주주들이 그리고 회사가 독점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차세대 플랫폼은 회사나 주주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익을 소비자 그리고 회원 그리고 그 소비자 회원이
이 매출액의 35%를 나눠가져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 차세대 플랫폼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애터미가 차세대 플랫폼의 선두 주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의 물결을 선두에서 잘 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애터미가 애터미 제품뿐만 아니고 아잠모를 통해서 10만 가지 제품을 유통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PV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11월 28일 서비스 물류 제품이 아닌 이 서비스 중에 하나인 렌트카가 오늘 안에 11월 28일에 론칭되고, 또 금융 그리고 보험 그리고 미용, 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연하면서 무덤까지 가는 동안에 모든 서비스가 PV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거를 애터미가 미리 앞서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애터미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3대가 상속되는 사업이다. 이 전문가라든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그런 전문 직종은 자기 비해서 끝나지만은,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는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임페리얼이 됐을 때 그런 연금성 시스템 소득이 우리 뒤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3대가 상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연결된 멤버십이 우리 자식에게 손자에게까지 영원히 상속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두 줄 바이너리, 전 세계로 연결된 이 소비자 멤버십이 저희뿐만 아니고 자녀에게도 손자에게도 계속 이 상속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 그래서 우리가 성부에 서서 조직을 만들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놨을 때 이 가난의 대가 우리 대에서 가난의 대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애터미 사업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하는 임페리얼이 됐을 때, 우리가 초창기에는 5천 그리고 월 1억을 외쳤지만은, 최근에 나온 비즈니스 가이드북에 보면은 임페리얼이 됐을 때 2억 5천에서 3억 5천의 매월 받는 연금성 소득을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억인 연금성 소득을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월 3억의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3억이라는 연금성 소득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스폰서님이라든지 우리 리더들을 이렇게 보면서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을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성 소득의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실제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성 소득이 월 3억으로 계산했을 때 12개월 하면은 연봉으로 치면 36억에 우리가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가 있고, 임페리얼이 되면은, 자, 연봉을 30억으로 치면은, 한 대에 30년, 그래서 저희가 30년 받으면은 900억, 우리 대에 900억이고, 이 900억을 자녀, 또 손주까지 이렇게 3대를 물려줬을 때, 900억이 곱하기 3 하면은 2700억, 3대에 걸쳐서 2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빅 비즈니스다. SME 비즈니스는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걸 알고 하는지, 이 SME 사업의 크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번째, SME 비즈니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원서버 글로벌로 할 수 있는 정말 꿈의 비즈니스다. 전 세계. 그래서 현재 27개 법인이 나가 있고 81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현황하여도 지금 100개국이 가능하죠. 저도 조금은 느끼고 있지만은 여행이 사업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초보 사업자들도 해외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리더스 클럽이라든지 로얄 리더스 클럽 이런 리더분들은 거의 매월 이렇게 해외에 다니면서 여행이 사업이고 사업이 이런 거를 느끼고 계시죠. 우리 특히 김부석 클럽 마스터님, 우리 김성일 임페리얼님의 누님이죠. 이분은 정말 30년을 골방에서 재벌 등만 하시다가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너무나 재밌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나도 저분처럼 대단하시다. 정말 저분처럼 반드시 저분을 뛰어넘는 그런 멋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는 루마니아에 거의 두 달째 머무르면서 아들과 두 달째 머무르면서 루마니아에서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서 뛰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직급자를 만들어내시고 회장님이 얘기하시지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행이 사업이고 사업이 여행이 이 어마어마한 애터미 비즈니스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 이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이 크기를 반드시 알고 정말 애터미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엄청난 크기의 사업을 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빅 비즈니스인 애터미 사업을 지금 만났습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회가 와 있는데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빅 비즈니스를 만났는데 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평을까지 가기 위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 머릿속에만 그리지 말고 한 가지 실천. 우리는 멤버십 비즈니스입니다. 회원 가입 그리고 그 회원들이 우리 애터미 제품을 사서 쓰는 매출 PV가 발생해야 하루하루 성장하고 매달 성장하고 1년 1년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임페리얼 마스터 월 3억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글로벌 통합 조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임페리얼 이 대회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에서 이 자리에 오늘 들어와서 한 시간 동안에 조회에 참석하는 이 정성만이 있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임페리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성공의 8단계대로 온토 판매사 방향으로 힘을 집중해서 우리 탑 가족 여러분 글로벌 오늘 조회에 참석하신 글로벌 탑 가족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이 큰 애터미 사업을 반드시 이룩하셔가지고 임페리얼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사장님들 여러분들을 위한 기원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애터미와 함께, 네. 스포츠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수리리치, 멀리리치, 브랜드리치, 타임리치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3억씩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꼭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뜨거운 삶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오늘 들어오신 우리 글로벌 탑 가족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리더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달라지는 우리 총장님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오늘 리더 메시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총장님의 리더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애터미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라고 그랬죠? 네, B 비즈니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요약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애터미 비즈니스는 차세대 플랫폼, 즉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두 번째는 상인대가 상속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비즈니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모두 사장님들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신다면 월 3억, 1년 연봉 31억의 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성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 세계가 원서대로 글로벌로 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다라고 우리 총장님이 네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여기 있는 사장님들 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꿈을 키우고 거기에다가 열정을 더해서 일로 비즈니스를 해나가신다면 분명히 여기 모든 사장님들이 임피리얼 마스터까지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애터미의 기운을 우리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애터미와 함께 머니, 프로그, 타임, 리치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승 팀장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아침 우리 수요통합탑 아침 조회를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공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구호는 성공을 위하여 이러면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성공구호 준비! 예. 예. 시작! 성공을 위하여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탑!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